할렐루야. 영화 잘 보셨습니까? 계속 볼까요? 네. 좀 편집을 했습니다. 크게 두 장면을 엮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던 로마의 그 화려한 권력, 세상의 중심이었죠. 거기에 또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의 처참스러운 모습. 과연 그 제소 하나가 무슨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엔 더더욱 그 예수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배너라는 영화는 사실 59년도에 한번 제작이 되었다가 지금 이 화면은 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재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화질이 조금 기대보다는 좋아요. 근데 원래 배너의 얼굴이 영화상으로는 저 얼굴이 아닙니다.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조각 같은 얼굴의 그 영화배우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분입니다. 확실히 원작을 뛰어넘는 후작은 없어요. 원작이 워낙 강렬했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주다 베너로 등장하는 찰턴 헤스턴이 몇 년 전에 작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아주 유명한 배우였죠. 예, 이제 거둬도 되겠는데 저기 뒤에 영어 자막을 보시면 벤 이라고 되어 있죠.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훌이라고 읽어야 돼요. 훌, 그러니까 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 제목이고 부제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루 월리스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본인 자체가 법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감명을 줄 줄은 몰랐겠죠. 영화 속의 주인공인 베너는 사실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인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운명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 장교 하나가 주둔군으로 부임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 그 아버지를 따라 역시 주둔군이었겠죠. 한 마을에서 같이 꿈을 키워가면서 국가의 개념도 없고 철학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함께 놀았던 자랐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는 커서 식민지 국가인 유다 땅에 어느 마을에 주둔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귀족으로 거기 있어요. 바로 그분이 유다 베너입니다. 베너. 그러다가 서로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는 로마 장교는 이 베너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영화인데 저 영화는 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설교 초입에 왜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짧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가 하면 오늘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여러분, 아까 그 연설하던 인물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황제가 아니고 바로 여기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를 향해서 얼마나 달콤한 온갖 충성에 관한 언어를 다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황제를 높이죠. 그리고 이 배너라는 영화는 말하자면 전차경주가 상당히 압권인데
전차경주가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 로마라는 화려한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에 모든 권력이 황제의 보좌로 몰려있는 그때에 어떻게 인류가 구원의 길을 소망할 수 있는가. 기대난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사실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을 통해 그 흘려내리는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나병이 씻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은 로마가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는 돈과 권력과 모든 이 땅의 가치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인간의 죄와 모든 총체적인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이 화면에서 짧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에 앞서 여기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는데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이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다음 왕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전부 황제의 명령 없이는 황제의 임명 없이는 불가능한 보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이건 어떻게 역사가들의 기록 오기일까요? 아니면 누가라는 작가의 어떤 의도성이 담아져 있을까요? 분명 오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좀 한번 보십시다. 직접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인데 13절을 좀 한번 볼까요?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네.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사실 세습은 이때부터 있었어요. 안나스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로마 정부의 어떤 문제로 밉보여가지고 파직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도 결국 세습이 있었고 권력을 나눠먹었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종교 권력을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 없으니까 또 물려주기 싫으니까 누구에게 물려준 겁니까? 자기 사위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실세는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안나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누가 먼저 신문을 하죠?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안나스는 법적으로는 신문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안나스는 당시 가야바의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법적인 정통성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시대의 종교 권력이 어떠한가를 슬쩍 들추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이름을 두 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제사장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그 당시 권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를 슬쩍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네.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자기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의 구조는 안나스가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말하자면 얼굴 마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를 이 안나스가 파직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추잡한 문제로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세의 자리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세습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이 세습은 악한 짓입니다. 교회를 말 그대로 사유화하는 아주 못된 가치관에서 가능했던 일들이죠. 교회 뭐 안정을 위해서. 아니, 그 부자지간 없으면 교회가 안정이 안 되나요? 더 혼란스러웠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고통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 여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앞으로 이 세습한 교회들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습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도 오늘 성경 한복판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임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대제사장의 임명권까지도 로마 정부에게로 넘어가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 정부의 입맛대로 정치적인 줄을 잘 타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아주 부도덕한 문제로 파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에게 이 직분이 물려졌다면 이 사람은 줄타기의 명인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썩었던 거죠. 이제 그 결과와 열매가 그 뒤에 이런 표현으로 슬쩍 드러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 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2절을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식 표현입니다. 무슨 식 표현이라고요? 구약식 표현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십시오. 구약식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와 이어주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되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출현해야 했어요.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을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레마라는 말을 써요. 한때 또 뭐 레마 선교회라는 단체가 한국 기독교에 큰 또 혼란을 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마 선교회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와 레마를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때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마는 뭐고 로고스는 뭐냐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레마가 등장하냐면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레마는
어떤 특수한 개인에게 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레마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딱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번갈아 혼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임하니라 할 때 그때는 로고스를 썼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레마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레마는 개인적으로 협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빈들. 빈들을 보통 광야라고 하죠. 마태는 이 광야를 유대의 광야라고 했어요.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다 광야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이렇게 씁니다. 미드바르. 제가 이걸 끊어 읽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발입니다. 다발. 말씀 다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발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놀랍게도 광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가졌습니다. 광야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기억과 추억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 왜 하필 요한은 빈들에 나아가야 했을까? 이제 학자마다 좀 견해는 다른데 그럼 요한은 몇 살부터 광야에서 살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추정치에 불과한데 보통 20살 때부터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3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가 하면 18년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한 모습은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죠? 12살. 기억나시죠? 12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30살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장과 3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18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요한은 왜 광야로 나가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뭐죠? 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는가? 자, 이건 좀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 유대 전쟁사에 가장 어쩌면 참혹했던 전쟁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은 로마 정권을 항거해서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성전이 무참히 짓밟혔죠. 더럽혀졌고.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은 유대인들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전쟁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마카비 전쟁이 어떤 얼마나 참혹했던 전쟁이고 이 마카비 전쟁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카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종교 권력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광야로 나갔어요. 그들이 모여 살던 데가 쿰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쿰란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쿰란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내용이지만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무슨 주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세례요한이 에세네파냐? 에세네파는 아시는 대로 초경건주의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에세네파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세네파라는 말은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의 이견이 뭐냐 하면 요한은 에세네파와 무관한 사람이다. 그가 에세네파 이론 중에 한 명이었다면 반드시 그 에세네파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했을 것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그런 걸로 봐서 요한은 에세네파와는 무관한 사람일 것이다. 그 유명한 강해학자인 캄벨 몰간이라는 분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의 한 축을 못 본 판단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한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다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쿰란 지역의 동굴마다 모여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는 그 이전에도 그 명칭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썼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쓰질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면 이 에세네파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 주후 77년도에 유명한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에세네파라는 명칭을 뒤늦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디에는 기록될 수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될 수 없었죠. 그러나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요? 에세네파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에세네파는 조금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쿰란 공동체는 협의적인 의미입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관건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이어야 모든 질서와 성경의 맥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의 전면에 출현을 하고 등장을 하죠? 광야에서 출현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자, 거슬러 올라갑시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전면을 드러내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에세네파 쪽에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은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가장 최소한의 생활을 감당하다가 그는 서른쯤에, 그래봐야 불과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빠른 나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3절 3장 4절 5절에서 길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자,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이 나오죠? 몇 번 나왔어요? 첫 번째.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이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말이 단어가 똑같은데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도.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도. 그 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길은 곧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할까요? 길. 주님이 오시는 길.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놀랍게도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옥에 갇힌 걸 누가복음 먼저 밝혀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드디어 누구의 역할은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난 거예요. 그는 구약의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가 옥에 갇힌 것을 먼저 삽입해서 기록을 해놓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임무와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랬죠?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돼야지 교회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예수의 역할을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누가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정확한 자기 위치예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지칭되었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마친 이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시험받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로 진리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광야는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광야는 당연히 지리적인 공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쩌면 문제가 광야의 영역에 해당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사진을 잘 찍는 제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사람은 피사체라 그러나요? 그 대상을 여러 개를 대상으로 잡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좋은 사진은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을 보면 포커스가 너무 여러 개예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10년, 20년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데다가 우리의 관심사도 굉장히 거기에 쫓아가는데 급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 삶의 광야는 어디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그 광야의 자리를 신앙의 영역 속에 정말 붙들고 있는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모든 광야를 다 뺏어가요. 잘 때도 그거 쳐다보고 자고 차 안에서도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고 거의 현대인들이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폰 하다가 뭐 실화냐? 뭐 그러고 뭐 인정, 인정 그러고 뭐 요즘 별난 용어도 참 많이들 써요. 막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그러니까 옛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오래 남아요. 야, 우리 목회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너희들 목회할 때는 딱 내다 보이는데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왜 불쌍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두고 봐라. 너희들 목회할 때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진대요. 그분은 무슨 예언가 같아요. 너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진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할 정도로 세상이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만나야 될 미드바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들은 광야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저녁 예배에 또 붙들고 가는 한 주간의 말씀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